림버크를 복용한 후에 여드름하고 모낭염이 생겼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따로 여드름 개선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만 되는 건가요?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뭐 많은 보고에는 거의 뭐 40%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때문에 끊어본 적은 없고요. 눈에 얘기하시면 저희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이건 뭐 약 먹으면서 약 바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복용하는 건 충분히 저희가 권유드리고요. 로아큐탄까지 그렇게 세게 가는 약을 안 쓰더라도 우리 항생제 계열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요. 요새 또 바르는 여드름약 뭐 아클리프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고 잘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상처로 인해 생긴 착색은 나아질까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요새 제가 또 유튜브를 우리가 모니터를 가면 자꾸만 우리가 뭐 아토피 피부염 원인의 피부가 나오니까 온갖 피부 것들이 리스에 다 걸려요. 그때 아토피 피부염 색소 변화를 뭐 바꿈이다라는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와 이거를 어떻게 신고하지? 뭐 고민될 텐데 아토피 피부염의 착색 이 거무튀튀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 피부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의 그 투명도는 빛 반사가 얼마큼 일정하냐에 따른데 피부가 과각화가 돼서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난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진 과각화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두피젠트라든지 아트랄제를 써서 이 태선화들을 없애주는 거가 하면 피부가 어떻게 맑게 보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네. 까맣게 보이는 거는 저도 잘 생기는데요. 어렸을 때 두피 피부염이 있어서 긁고 나면 염증후 색소 침착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이 물리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긁죠. 네, 그 다음은? 까맣게 돼요. 그렇죠. 그게 염증후 색소 침착인 거예요. 그런 염증 바늘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이 까매지는 게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좀 오래 가요. 얘는 염증이 이제 없는 뭐 우트피제트, 아트랄자, 림버크, 시빙크, 올루미안트를 먹었을 때 염증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빈도도 떨어지니까 훨씬 밝아지고요. 실제 이제 우리 그 생물학적 제제를 쓴 지가 5년쯤 되니까 환자분들이 얼굴이 맑아졌어요. 이미 착색이 된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백치료? 아니면 뭐 그런 걸 해서 뭐 레이저로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걸 사용해 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레이저를 또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아직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프로토픽을 열심히 발라서 두꺼운 거랑 색소 침착을 좀 없애는 염증 자체를 없애는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고 비타민C 제품들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레티놀 계열의 제품으로 과각화를 좀 변화시키면서 멜라닌 색소에 또 힘을 좀 빼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피젠트 투약 후에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이 맞을까요?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보고들은 있었어요. 아, 네. 탈모에 대한 게요? 네, 우리 두피젠트 맞고 전체적인 원형 탈모가 진행됐다라는 네. 보고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었어요. 두피젠트 맞고 머리가 났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연구에서 막 젝저해제를 사용해서 여드름은 뭐 20% 40%라는 거는 대규모 연구에서 나왔는데 실제 두피젠트가 임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잘 발견되지 않는데 리얼월드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서 연구 외에 막 쓰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피젠트가 원인이다라는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는 전체적인 그 원형 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얘 때문에 생긴 건지 아직도 가설이 분분하긴 합니다. 저 같으면 두피젠트하고 머리가 저렇게 전체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들, 뭐 미녹시딜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프로페시아를 먹는 이거는 네.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면역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원형 탈모도 자가 면역성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과발현되면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치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로 원형 탈모 치료하는 알고리즘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해외 직구에서 바르시거나 아닙니다, 이런 필요는 아닙니다. 네. 없으시다. 네. 림버크 복용을 하고 있는 중에 결핵 치료제를 먹어도 되나요? 이제 림버크나 우리 시빙코 올루비언트 쓸 때 우리는 꼭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피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결핵에 되게 유병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인구의 1%, 20대 이상의 1%가 결핵에 걸려있다 라고 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요. 다음에 저희도 보통 이렇게 그 검사들을 해보면 과민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옮아서 잠복 결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검사하는 거가 이그라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 말고 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그라를 검사하게 돼서 면역이 이제 면역을 조절했을 때 숨어있던 결핵이 균이 과별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드물지 않게 이그라에 양성인 분들이 있어요. 잠복결핵인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떡하냐. 최근에 2024년에 결핵면 호흡기학계 질병관리청에서 가이드를 좀 냈습니다. 잠복감염, 결핵 감염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 잠복감염 치료가 순서대로 있으니까, 걔를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면, 우리가 제거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한 달도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제거제랑, 그 다음에 우리 결핵 치료를 같이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가이드를 볼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텐데 이렇게 콕 집어서 결핵 치료에 대한 가이드가 나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그라라는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면 잠복결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성 간염, B바이러스, C바이러스, A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도 하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절대 저희가 환자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결핵의 빈도가 되게 높고 잠복결핵이 많다 보니까 숨어있던 결핵이 활성화될까 봐 미리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걸 썼을 때 결핵이 나빠지진 않을까, B형 간염이 나빠지진 않을까, C형 간염이 나빠지지 않을까를 피검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약의 스타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염도 있고 뭐 결핵도 있다 그러면 제거제는 안 하고 생물학적 제제로 넘어가는 걸로 고민하는 거죠. 네.